자, 이제 대장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가장 효과적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대장 청소법을 2부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장 청소 방법이 있을까요? 10분 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숙변이 싹 사라져요. 뭘까요, 여러분? 다들 웃기만 하시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열이 많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응급실로 막 갑니까? 어떻게 해요? 해열제 먹여요. 예, 또. 그때 관장하는 겁니다. 예, 10분 만에 해결돼요.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 치유 이야기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병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유방암, 폐암, 신장암, 심지어 어린아이들, 신생아들까지라도 적용할 수 있는 10분 만에 독소를 싹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장내 하재물을 배출해버리면 게임 끝이죠. 예. 자, 오늘 이 방법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관장입니다, 관장. 자, 관장은 사실 굉장히 유용한 생활요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져요. 이 관장을 잘 적용하시면. 이 장내의 독소를, 특별히 대장내에 있는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장 조직에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볼 때마다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시는 분들은 장내에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을 하는데도 배변이 안 되는 분들은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심해서 그것조차도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 조직에 수분을 적절히 공급하고 특별히 암 환자들과 중환자분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법이 바로 관장 요법입니다. 특별히 신생아,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들이 열이 난다, 이유 없이 운다, 예, 그럴 때, 그때 해열제보다 더 좋은 게 관장입니다. 예.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약물로 이 엄마들이 중독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장에 필요한 준비물을 좀 찾아보, 좀 살펴보자면 바로 요게 뭐, 요 관장기죠. 커피 권장하실 때 주로 이런 권장기를 많이 활용하시죠. 이런 고무 재질로 된 것이나 이런 펌프식으로 된 권장기. 요게 아마 1200 정도 되죠. 예. 들어갈 수 있는 권장기를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그물 온도가 20에서 27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요 정도 들어갈 예, 권장기에 들어갈 뭐 1200이나 뭐1500 정도의 물을 좀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항문 삽입 부분에 바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나 관장하실 때는 요 부분만큼 물을 쓰시니까 이게 아마 예, 1리터 1500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항문 삽입 부분에 바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되고 뭐 바세린도 좋고 예, 오일 종류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장액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커피 관장 이 거슨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암 환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가장 좋은 유익한 관장은 바로 이제 완전 비타민 난지음호 100% 비타민 C 파우더 요거를 활용하시면 레몬즙을 짤때이 건더기가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내려와가지고 낑낑대고 막 관장기 끼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매일 비타민 C 파우더로 관장을 합니다. 100% 순수한 이 난지에 뭐 유기농 비타민C 가루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금물로 이제 소금은 주로 구강 관장을 할때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늘마을은 주로 레몬 관장을 많이 하고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숟가루로 관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관장액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관장할 때 쓰시는 이제 수건이나 휴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장들은 매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잘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또 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 청소를 333 디톡스를 잘해서 3일째 되면 오토파지, 오토 스스로 파지 이 병든 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명령을 내리는 오토파지 명령이 3일째 해독식을 할때 대장이 가장 많이 해독이 돼요. 네, 오토파지가 일어나요. 그래서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항암식, 건강식을 333을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그날 저녁에 해독식을 한날 관장을 해주시면 대장이 빵 뚫려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데
자, 많은 분들이요, 관장은 성인만 하는 줄 아시는데 아이들이 열이 날 때는 해열제보다 더 좋은 게 관장입니다. 자, 나이별 관장기에 넣는 물의 양을 좀 보시면 여기 보이세요? 1세 미만인 아이들은 주로 30에서 30cc 정도, 아주 요 정도만 관장을 하셔도 돼요. 30cc 정도,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1세에서 3세는 100에서 300cc까지, 예, 300cc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관장을 해주면 하재물이 다 배출이 되면 열이 확 내려요. 열이 나거나 뭐 발열 증세가 있거나 체했거나, 예, 뭐 하여튼 모든 경우에 몸에 이상징후가 있다, 심지어 해충에 물렸거나 뱀에 물렸을 때조차도, 예, 독소를 가장 빨리 배출하는 게 이겁니다. 예, 물론 이제 뱀에 물렸다, 해충에게 물렸다 하면 수술, 이제 뭐 농약을 먹었다 이러면, 농약 한 컵을 먹었다 하면 수술 차코를 두 컵, 세 컵 먹이면 다 흡착해버리죠. 수술은 온몸에 있는 독소들, 중금속들을 쫙쫙쫙쫙 석션기처럼 빨아들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이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세에서 3세는 100에서 300cc 정도, 아동들은 500cc 정도, 열이 나거나 체했거나 떼굴떼굴 구를 때 빨리 관장을 해서 음식물, 이 하재물을 다 뱉어내게 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지나면 안정이 되면서 잘 자죠. 이게 기본입니다. 성인들은 1000cc 이상,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한 400에서 600, 첫날은 그렇게 해도 그 다음에 괜찮으신 분들은 끝까지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요.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은 연달아 두 번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두 번 하셔도 되고, 예, 거순요법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세 번씩 하죠. 근데 여러분은 저녁에 해독식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한 끼 식사량, 성인은 1000cc 이상에서 한 끼 식사량 2000cc 정도까지 주입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관장하는 방법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아주 섹시한 엉덩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대상자를 눕히고 관장을 할 경우에, 자, 만약에 이제 환자를 관장을 해준다, 배변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대장이 계속 폐색되어 가는 분들은 누워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눕힌 다음에 보호자가 관장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서 스스로 셀프 관장을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누워있는 환자를, 예, 그리고 대상자를 눕히고 관장을 할 경우에는 침대에다가 혹시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비닐로, 예, 비닐을 먼저 까세요. 큰 타월을 깔거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눕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누워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으로 누웠죠? 자, 왼쪽으로 환자를 눕힙니다. 관장 대상자를 왼쪽으로 누운 다음에 왼쪽의 옆구리, 다리가 하나가 쫙 바닥에 닿게 하여 눕히고, 왼쪽 다리는 곧게 펴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이렇게 구부려요. 이게 제가 치마를 입어서 잘 안 보이시겠네요. 왼쪽 다리는 쩍 펴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립니다. 여기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자, 그래서 왼쪽 다리는 곧게 펴고 오른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장기 액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해놓고 해야 되죠, 먼저. 자, 관장기를 처음에 이제 하시면 요거 세팅하는 거를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튜브를 다 끼고, 여기도 잘 껴졌는지, 그 다음에 요 카테터가 잘 돼 있는지, 자, 요 오렌지색 카테터는요, 이게 흐물흐물해서 안 들어갈 때 대략 칫솔 여러분들이 한두 달 간격으로 가시듯이 관장기도 한두 달 간격으로, 양치질 매일 하시잖아요. 관장도 매일 해야 돼요. 왜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부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치질 매일 하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자, 요 이제 이 관장기를 처음에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여기다가 먼저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을 쫙 하세요. 그래서 요 카테터를 열어요. 그래서 물로 싹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하고 여기 카테터 끝도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가 다 되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관장액을 넣으려면 요걸 막아야죠. 예, 카테터 여기를 딱 주입구를 막아요. 막은 다음에 자, 비타민C 파우더를 밥 숟가락 한 숟가락 큰 숟갈로 수북히 넣고 물 요 정도 끝까지 넣고 미지근한 정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도 효과적으로 안 됩니다. 확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체온 온도와 비슷한 이 관장액을 여기다 주입을 하는데 비타민C 파우더 한 숟가락 수북히 넣고 물 여기 1000cc 이상 넣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튜브 잠가놨으면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와 있어요, 물이. 자,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튜브 끝에다가 관장하실 때는 15, 15, 15를 기억하세요. 15분 동안 15cm를 주입하고 15분 동안 참습니다. 예, 그래서 15, 15, 15를 기억하시는데 이 튜브 끝에다가 윤활제를 15cm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드시느라 참 수고들이 많으신데
여기까지 넣으실 필요 없어요. 절반도 아니에요. 요 정도만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넣느라고 낑낑대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가보면 맨날 여기까지 넣느라고 낑낑들 대시는데 여기 이 튜브에 3분의 1만 넣으셔도 돼요. 15cm 정도. 그렇다고 또 여기까지 요 입구까지 넣지 마시고 요 정도는 들어와야 돼요. 15cm 정도. 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발라요. 윤활제를. 그 다음에 이제 관장기 요 튜브가 들어갈 항문에도 올리브 오일을 듬뿍 바르세요. 그러면 잘 들어갑니다. 자, 팁이 뭐냐면 튜브 끝에 윤활제 올리브 오일이나 바세린이나 윤활제를 듬뿍 바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으면 대상자에게 이제 항문이, 특별히 엉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조절을 못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 항문을 좀 아프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관장을 하는 대상자에게 심호흡을 하게 하고, 항문이 잘 벌어지려면, 아, 하면 옆방이 관장하는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자, 아, 소리를 내면, 아, 할 때 항문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튜브를, 요 튜브를 항문에다가 살며시 이렇게 잘, 처음에 잘, 감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본인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렇게 조준하다 보면. 예, 근데 이제 누워있는 사람들 자기는 쉬운데 남을 해주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럴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항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시는데, 엉덩이에 살이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보이니까 막 이제 돋보기 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감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 하면 대개는 항문이 열리기 때문에 요때 튜브를 항문에 살며시 밀어넣으면, 안 들어가면 조준 잘못하신 거예요. 계속 넣으면서 항문 망가뜨리지 마시고, 아 하면 항문이 벌어지면서 쏙 들어갑니다. 솔솔솔 잘 들어가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못 넣어가지고 각도를 희한하게 또 막 트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들어갔잖아요. 요 정도 이제 15cm 들어갔다 하면 여기 이제 끝을 잡고 계시고, 자, 한쪽으로는 관장에게 주입 속도를 이제 한 번에 이게 팍 누르시면 확 들어가서 팍 빠져버립니다. 한쪽으로 핑거를 시도하면서 잡아주고, 한 손으로는 환자 보고 잡고 있으라고 하고, 자, 여러분은 이거 여러분이 잡으셔도 돼. 한쪽은 잡고 한쪽은 요거를 살살살살 풀어줍니다. 링거 타입으로 살살 풀 때, 여러분 링거 풀 때 한 번에 확 푸세요? 안 그렇죠? 살살살살 풀듯이 조금씩 풀면 요게 쏙쏙쏙쏙 내려가는 게 보여요.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에 요 정도 오면 그때는 확 풀어버립니다. 다. 그때는 맨 마지막까지 오면 처음에는 살살살살 조금씩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속도가 15분 정도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거의 5분 안에 다 들어가시죠. 저도 5분 만에 이제 숙달해서 5분 안에 쑥 들어가고요. 아, 저는 배변작용도 참 원활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데 관장도 아주 시원하게 잘합니다. 이거 이제 다 넣었어요. 다 넣고 나면 조금씩 요렇게 풀어서 천천히 요게 레벨이 내려가는 게 보이세요. 요게 살살살살 관장액이 잘 내려갑니다. 요거를 살살살살 풀면 쭉 내려가다 요 밑바닥에 온다 하면 다 풀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쑥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 넣었어요. 끝났네 하고 확 빼시면 엉덩이 다치십니다. 핑거레스트 하면서 휴지 딱 잡고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해서 빼내십니다. 자,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하셔서 살짝 이렇게 빼야지. 한 번에 팍 빼면 다 다쳐요.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거 잡고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여기서 팍 빼는 거 아닙니다. 팍 빼시면 여기 다쳐요. 그러니까 살살살살 조준도 막 못하셔서 평소 감정으로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하지 마시고, 예, 조준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장액이 15분 정도 안에 다 들어가면 가장 이상적이고요. 근데 중간에 예를 들어 아침 점심 저녁 대장 청소하느라고 과외식을 하루 종일 하시면은 끝까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호식을 하고 일반식을 할 때도 여러분들은 지금 대장 폐색이 너무 심해서 관장들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거예요. 과외식 한 날은 이게 끝까지 다 들어가죠. 근데 식사한 날은 이게 절반 정도 넣으면 하고 변이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후다다닥 잠가요. 그리고 한번 배추로 뻥 시원하게 해내세요. 예. 중간에 여기까지, 여기 끝까지 못 넣어요. 중간에 그럼 다 세버립니다. 식사를 하시는 날 관장할 때. 그때는 중간 정도 넣는데 변이가 느껴진다. 그럼 빨리 얘 잠가요. 잠그고 빨리 가서 배추를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반 남은 거 다시 올리브 오일 듬뿍 바르고 다시 삽입을 해서 관장을 또 하는 겁니다. 이거 두 번에 절단해갖고 어떤 분들은 세 번에 절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과식하신 분들. 요만큼만 넣어도 윽 하고 변이가 느껴져서 한번 또 갔다 오고. 또 넣었는데 요만큼 넣어도 윽 하고 변이가 느껴져서 또 한번 가고. 너무 리얼한가? 예.
이게 사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이사하실 때 가족 수대로 화장실 있는 데로 가세요. 부부가 맨날 관장하느라고 싸우지 마시고 화장실 따로 쓰시면서 각자 내 관장기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카테타는 한달 간격으로 칫솔 갈듯이 카테타도 갈아주시면 됩니다. 양치질 매일 하시잖아요. 예, 식사 때마다 세번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관장도 대장 청소도 치아 청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장 청소는 더 중요합니다. 대장이 썩으면 온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모든 암의 시작이 대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장, 직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습니다. 관장기 이제 넣고, 제가 더 빨리 갔네. 관장기를 이제 끝까지 다 넣어요. 보통은 여기 1000cc? 예, 여기까지 끝까지 다 넣고, 관장기를 너무 높이 매달으면요, 관장액이 한꺼번에 후루룩 쏟아질 수가 있어요. 급히 들어가니까. 높이가 제가 이제 화장실에 앉아서 하신다 하면 화장실 수건 거리 정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수건 거리에 걸어요. 수건 거리에 이렇게 딱 걸어요. 요 정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섹시한 자세로 이렇게 해서 올리브오일 바르고 이렇게 쏙 넣으면 쏙 들어갑니다. 예,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높이가 요 관장기를 걸어놓는 높이는 45cm 정도의 높이가 되는 적당한 위치에 매달아 놓으시면 돼요. 예, 요렇게 하고 관장액이 천천히 주입되게 해서 배변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장액 주입 중에 변이가 느껴질 때는 천천히 잠가놓고 한번 배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하셔도 되고, 관장액은 대장 안쪽까지 깊이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거를 다 항문에 쑤셔 넣지 마시고, 요 정도 15cm만 넣으셔도 관장액이 충분히 스며들어갑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장의 주입을 마치면 체위를 반대로 바꾸거나 편히 누워 시계 방향으로 배를 쓰다듬거나 흔들어주거나 붕어 운동을 해도 무방하다. 요거는 이제 되게 누워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관장액 다 넣으면 화장실에서 다 처리하실 수 있어요. 저처럼 혼자서 이제 셀프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 셀프 하시죠. 그럼 화장실에서 수건거리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관장에 이거 준비 다 했고, 여기다 다 집어넣고, 다 뺐어요. 다 뺐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요거 이제 팁 닦고, 소독하고 하는 동안이면 15분이 가요. 그러니까 요거 다 씻고 나면 적당히 이제 변이가 느껴집니다. 그때 배추 시원하게 하시면 간을 한번 탁 치고, 대장을 한번 탁 치고 나오면서 아까 이제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면서 독소가 쫙 배출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게 나와요. 곧바로 배변을 했다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늦는 도중에 쭉쭉쭉쭉 배출을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휙 돌고 나옵니다. 요 비타민 C 가루가 한번 장을 싹 쓸고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 그냥 빠져나와도. 처음에 빠져나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과일식 하시는 날은 우리 주방에서 선생님들이 레몬즙을 짜주지만, 레몬즙이 이렇게 이게 알갱이가 걸려가지고 중간에 젓가락으로 쑤시고 중간에 막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비타민 C 파우더로 관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가루가 순수하게 들어가 있어서 막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쉽게 관장을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한번 했는데 실패하셔가지고 다 빠져나왔다. 그럼 다시 하시면 되지. 뭐가 걱정이에요?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그때는 관장을 다시 하시면 하면 되는데, 곧바로 배변을 했다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니까 염려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보면, 아이고, 원장님, 저 어제 관장하다 실패했고요. 다 쏟았어요. 어떡해요? 다시 하시면 돼요. 되도록 참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15분 이상이 넘어가면 장간순환이 다시 돼요. 그러면 도로 썩은 물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장을 하실 때 15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타이머를 조정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배출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자마자 막 쏟아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과일식을 하고 하는 날은 끝까지 넣어도 여러분들이 좀 참으실 수가 있어요. 조절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꼭 주입량을 다 채워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가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입한다 하는데, 제 경험상 29년 환우분들을 제가 이제 엉덩이를 많이 두들기면서 관장을 많이 해봤어요. 해줘 봤더니 거의 다 끝까지 넣으셔야 효과적이더라고요. 요 정도는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암 환자분들은 대장 폐색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하고 한번더 해야지 이제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대장에서 쫙쫙 독소가 빠져나간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제 한번 정도만 끝까지 하셔도 상당히 효과적일 거고요. 대장 폐색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활용하셔도 돼요. 하루 두번 정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전혀 변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간 청소할 때요. 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그다음에 그 앱섬 솔트를 드셨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관장을 하실 때 관장액을 넣는데도 전혀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전부 흡수돼 버린 거예요. 이럴 때는 차라리, 그래서 관장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어느 정도 수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장하기 전에 레몬즙을 따로 안 먹어도 이제 관장액만 주입을 해도 관장이 잘 되실 거예요. 근데 탈수 현상이 심하신 분들은요, 관장을 해버리면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왜? 탈수가 너무 심해서. 요럴 때는 수분이 부족해서 전부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아셔야 돼.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관장액을 다 넣는데도 변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수분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탈수 현상이 너무 심해서 몸이 다 흡수해 버린 거예요. 자, 요럴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염분을 좀 보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미네랄 소금, 미네랄 워터 이런 거좀 드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관장기 주입구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관장하는 게 무슨 이상한 뭐 굉장히 겁을 내시는데 이거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몸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기 주입구를 항문에 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기들이라도 변의 굵기에 비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신생아들도, 예, 아이들도 해요. 주위 튜브에 윤활제를 발라주고 편안한 마음으로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예, 관장액이 다 들어가면 튜브를 살며시 빼야지 팍 빼시는 거 아니고 살며시 빼내서 화장지로 끝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비누칠해서 물로 깨끗이 닦아주는데 요 관장하실 때마다 쓰는 수세미를 하나 따로, 부드러운 수세미를 하나 따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관장하고 나면 물로 깨끗이 이제 다 주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15분 동안 이제 뒤처리 하시는 동안 이제 변이가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를 관장용 전용 수세미를 하나 장만하셔서 깨끗이 이렇게 닦고 물, 뜨거운 물로 다 소독해서 잘 이제 건조해서 말려서. 저는 여행을 갈 때도 필수가 얘입니다. 제 애인이에요. 예, 대장이 청소해야 건강하니까. 예,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매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피부가 반지르르 하세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이게 비결입니다. 예. 해독과 영양요법을 드라마틱하게 맞춰주시면 몸이 가장 건강해요. 예, 그래서 대장 청소 가운데 마지막 처리가 관장입니다. 예, 대장을 청소하는데 효과적으로 이 대장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것까지가 대장 청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대장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연중 행사 아니고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매일매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는지 알겠죠? 매일 질문하세요. 5단계 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매일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예, 그러면 그 목욕은 하지 마셔야지. 내부 청소도 매일 하시는 겁니다. 자, 모든 도구는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빛에 깨끗하게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휴지로 항문을 막고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화장실로 가는데 15분이 경과되면 안 됩니다. 다시 장관 순환해서 독소가 다시 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요, 조금 그날 과식한 날 관장을 하면요, 환우 분들 시키다 보면 변이 야, 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왔다 갔다 막 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그래서 과식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반 정도만 넣고 빨리 배출을 해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이 좀 비워지고 난 다음에 하시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잊지 마시고. 예,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를 위해 간이병기를 준비해두고, 좀 중증 환자분들은 보호자가 간이병기 있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화장실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관장액 주입 중에 변이를 느껴서 참을 수 없을 때는 일단 한번 배출을 하고 얘 잠가주고, 그 다음에 배출하고 난 다음에 예, 속이 좀 편안해지면 그 다음에 2차 관장을 실시하시면 되고요. 관장이 끝나고 나면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미지근한 물로 미네랄 워터 드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장이 안정이 되고, 방에서나 침대에 누워서 앉고 욕조에 쪼그리고 앉아 스스로 간단히 하는 방법. 요거 상상하면 되게 재밌죠. 욕조에 쪼그리고 앉아서 관장하는 거.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제가 이제 의사들이 오시면 꼭 공통점이 있는데 거슨 테라피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료인들이 암에 걸리면 거의 다 거슨 테라피예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뭐뭘 먹었네, 뭐 채소를 뭐 열매까지를 매일 갈아서 먹었네. 이거 다 뭔지 아시죠? 8.11을 기억하세요. 80% 천연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 섬유질로 대장을 다 청소해내는 거예요. 해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관장을 하시는 건데 요거 이제 혼자서 셀프로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요 수건걸이에 걸고 관장에 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살살살살 잘 빼고 그다음에 소독하고. 요렇게 요게 매일의 일과입니다.
기도를 매일 하듯이 관장도 매일 하시면 여러분의 대장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자, 오늘 중요한 거다 살펴보셨는데, 그러면 관장은 언제 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언제 관장이 필요할까요? 속히 배변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히 음식을 과식했거나, 간식을 했거나, 늦은 저녁 식사를 했거나, 속이 이제 보대끼거나, 탈이 났을 때, 그 다음에 식중독 걸렸을 때, 뭔가 음식을 사 먹었는데 뭐 좋지 않다. 그럼 바로 관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특별히 농약이나 어떤 중금속과 같은 상한 음식을 먹었거나, 뭐 회종류들 상한 거 먹었거나, 독성분을 섭취했을 때는 바로 관장을 하시면 바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한두번 연달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변비나 치질로 시작해서 직장염, 직장암으로 발전해서 사실은요, 대개 모든 암 환자들은 관장을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개 현대인들이 보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는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배변작용이 건강한 배변은 두 번에서 세번 정도인데 하루에 한번 또는 이틀에 한번 모시는 분들은 관장을 거의 하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거의. 그리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보는 게 어렵고 또 빨리 노폐물을 제거해야 되는 대장폐색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변이 딱딱해서 입구를 막아서 출혈이나 치질이 있을 때는 관장하라는 신호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가 자주 차요. 음식물을 복잡하게 드셔서도 가스가 차지만 대장에 가스가, 독소가 부글부글부글부글 차는 겁니다. 이럴 때는 빨리 관장하라는 신호예요. 가스가 자주 차시는 분들은 관장을 빨리 하라는 신호고, 요게 심하신 분들은 하루 두 번씩 하셔야 돼요. 자주 가스가 차고 소화가 더딜 때 장을 깨끗이 비워주라는 신호입니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이 음식물 쓰레기들과 독소들이 덕지덕지덕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을 해서 장청소로 해주면 여러분들 피부가 자꾸 시커멓고 황달기가 있고 흑달기가 있는 거, 이게 대장에 다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자꾸 해주시면 우리 민주 씨처럼 저렇게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식습관이 자리 잡히도록 이렇게 식생활을 이제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특별히요, 뇌경색, 뭐야뭐야, 그리고 뇌출혈이 있어서 이렇게 우둔해질 때, 그때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참고하세요. 환자가 뇌경색기가 있는데 혼자 저녁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처음에 과일식을 하고 배가 고프다고 몰래요, 견과류 같은 거 몰래 저녁에 집어 드시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뇌출혈이나 중풍 등의 경우에도 빨리 어눌해질 때 뭐 해야 되면 관장을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급할 때 뭐부터 하냐면 관장부터 합니다. 주무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관장이에요. 관장해서 어떤 약제로 빨리 뇌경색기를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뇌출혈 중풍 등이 있을 때도 관장을 하고 빨리 배변을 시켜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치과 치료를 했을 때그 마취제, 암 환자분들은 에피네프린하고 노에피네프린이 틀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일반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로컬에서 하시면 안 되고 대학병원에서 응급 조치를 할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하셔야 돼요. 임플란트 잘못하시다가 위험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마취하시다가.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마취하고 치료한 후에는 도포마취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도포마취라고 할지라도 관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물 때문에 이 독소가 축적이 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그 일사병 더위 먹었을 때, 뇌염 등이 있을 때도 즉시로 관장을 해주면 증세가 빨리 완화가 됩니다. 자, 여기 7번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체에 병이 났을 때 가장 빠른 회복을 위해서 몸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대장 청소 마무리 과정이 관장입니다. 그래서 333 디톡스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7시쯤에 관장을 해주시면 디톡스 노폐물 제거 후에 필히 관장을 하시는 것까지가 대장 청소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33 디톡스 프로그램, 이런 슐츠 박사의 프로그램 대장 청소제를 먹는 분들도 있지만, 하늘마을에서 대장 청소는 가장 안전하게 333 프로그램으로 갑니다. FCA 333. 그거 이제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요거 잊지 마세요. 7번. 모든 경우에, 감기, 몸살, 뭐 발열 증세, 체했거나, 식중독, 뭐 물렸을 때, 모든 경우에, 통증이 있을 때조차도 뭐 하냐면 관장입니다. 자, 골반에 염증이 있거나 신체 어떤 부위라도 통증을 느낄 때 관장은 효과를 줍니다. 소화되지 않은 모든 독소들이, 여러분 몸의 모든 트러블이 바로 이 소화되지 않은 이물질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을 할 때요, 따뜻한 관장과 찬 관장을 구별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더운 관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찬물로 관장을 하는가 좀 보세요. 발열 증세가 심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난다.
자, 이럴 땐 더운 간장 할까요? 찬물 간장 할까요? 이때가 찬물 간장입니다. 자, 열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는 글리세린으로 몸을 닦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발열을 내릴 수 있는 게 찬물 관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열과 오한이 있을 때, 오한이 있어서 환자가 춥다고 하는데도 찬물로 해요? 열이 있을 땐 그래야 돼요. 그래서 환자에게 찬물로 관장을 합니다. 찬물이 대장 안으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해서 열을 내릴 수가 있고 배변하면 시원해서 열도 내리고 푹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열 증세가 심하고 오한이 있고 열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피버 증세가 있을 때는 더운물 관장, 찬물 관장. 찬물 관장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더운물 관장은 언제 하는가? 대장암이라서요, 대장염이라서요, 하루에 변을 10번씩 설사를 쭉쭉쭉쭉 합니다. 설사하니까 저는 독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설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대장에 유해균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관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설사, 세균성 이질로 여름에 설사 쫙쫙쫙 해야 되죠. 식중독이 있거나 대장염, 장염 증세가 있을 때 설사 쫙쫙 10번씩 쫓는데 관장해요? 관장하고 나니까 그제야 멈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대장암 특효약이, 장염의 특효약이 차콜입니다. 숯가루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해서 유해균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차콜을 드셔야 그래야 이제 이게 멈춰요. 예, 그래서 장에 이상이 있을 때 요때는 어떤 관장이냐? 요때는 더운 물 관장입니다. 약간 체온보다 따뜻하게 관장을 하세요. 요때는. 그리고 아까 발열 증세가 있을 때는 체온보다 조금 더 차게, 체온보다 약간 서늘하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얼음물로 관장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장을 하면서 대장에 있는 유해균들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숯가루를 복용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유해균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안정이 돼요. 이게 바로 내추럴 메더신의 진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변이 장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유해균과 그 세균을 만들어낸 그 인돌, 스케톨, 뭐 이 젖산, 피부산, 음식물 독소, 특별히 이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에 많은 것들, 예,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전신을 중독시키는 이런 음식을 드시고 난다면은 예, 이 관장을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인돌, 스케톨, 페놀 등 이런 아주 그 냄새가 나는 냄새 맡기에도 아주 고약한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알코올 식품 속의 첨가물, 농약, 유해색소, 유해금속 등이 체내에 흡수돼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장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유해균이 다 빠져나갈 수 있고요. 또 생활 환경이 바뀌거나 여행 중에 긴장돼서 배변을 못하게 되면 하루 종일 뱃속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행을 자주 다니실 때 저는 미국 갈 때나 제가 세미나 초청받아서 갈 때 필수로 예, 가장 많이 챙기는 게 제가 이겁니다. 이건 꼭 들고 다녀요. 비타민C 파우더. 가면 저희 같은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흰쌀 먹으면 바로 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행 중에 관장을 하게 되면 쉽게 안정을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관장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고 체내 노폐물은 주로 피부 트러블 있는 분들은 죄다 다 이 몸속에 독소가 많다는 사인입니다. 예, 그리고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이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 대장 청소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해독은 다 시켜서 디톡스파이는 됐는데 그 다음에 그게 내 몸에서 밖으로 배출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예, 가장 중요한 게 관장입니다. 관장까지가 끝나야 대장 청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 게 1년 연중행사, 월중행사 아니고 에브리데이, 매일입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대장 청소 넘버원 오늘 배우셨는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 한 말씀 소개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몸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마음의 방은 어떤 쓰레기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혼자 쓰는 방 안에서의 극히 단순한 살림살이조차도 바쁜 것을 핑계로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 이내 지저분하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나의 방을 치우고 정리하는 일 못지않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몸의 독소는 빼내는데 마음의 독소는 이기심, 교만, 탐심,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독소들이 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쌓여 있으면 아 정말 이 중증이 되죠. 예. 내 안에 가득 찬 미움 덩어리들,
불평덩어리 독서들, 오만의 먼지들, 분노의 돌들, 이기심들, 질투의 쓰레기들을 이 모조리 쓸어내고 그 자리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겸손 그리고 양보와 인내와 관용을 심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방 벽 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력을 걸듯이 내 마음의 벽 위에도 기쁨이란 달력을 걸어놓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대장 청소하듯이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청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